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행안부에서 발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라장터에서 발주 공고 3시간이 채 안 돼서 낙찰됐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공사 낙찰자 결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는 없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했다고요? 업체를 정해놓고 하셨습니까? 미리 업체를 그 시공 능력이라든지 보안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 다 보고 했고 입찰 공고하자마자 네. 3시간도 안 돼서 입찰 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까? 네, 놀랍네요. 이 공사업체가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 담당했고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친 행사 후원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저희는 모르셨습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알고 있는데 말씀 못하시는 겁니까? 알아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해당 업체, 네. 이 업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럼 이거 계약 결정할 때 그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세요? 관사를 어느 업체가 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에 이 계약 결정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 누굽니까? 정호처 차장님? 네. 알고 계셨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리고 행안부가 알아서 했다 이거잖아요. 모르셨다. 제가 행안부가 알아서 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프로세스를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인테리어 업체가 고용한 그 공사 업체가 한전에 전기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3배의 과태료인가요? 벌금을 한전에 냈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수조하고 이용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몰랐다고 발제마시는 게 비서실장의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 용산청사 공사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수의 계약할 시공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희림은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기획행사에 두 번이 아니네요. 세 번이나 후원했고 또 돈이 많으신가 봅니다. 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인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희림 주식은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테마주입니다. 네. 네, 이 계약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실이 그 사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오히려 키우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을 지금 뭐 보니까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입장 밝혔던데 맞습니까? 이렇게 다 공개 안 하고 오픈 안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이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님 공개할 수가 없다고. 예? 이수진 의원님, 사장 보시겠다면서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료 사장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 정부 때 공개하고 아니 질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장석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그때 490 예, 496억으로 예, 예비비가 예. 편성돼 있죠. 예예. 예. 이것을 다 이미 소진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올 예산을 가지고 이용, 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안부 예산에서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예. 496억 예비비 중에 예.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278억입니다. 예, 대통령실과 관저 리모델링 예산에 쓰이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고요? 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걸로.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모두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관리비서관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니 왜 못 통상, 밝힙니까? 아, 그 이제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사 그런 전체 계약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그게 무슨 보석 보안 사항입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건수를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고요. 일반 전부 다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한 통으로 전부 다 수의 계약으로 다 엮여 있고 수의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정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그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하고 전시했던 전시회에 이 회사가 협찬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의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그 은밀하게 그 방금 경호처에서 했다라고 관리비서관이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했는데 세부 내용들은 제가 보안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안 점검은 했고 이런 업체를 보안 점검을 해봐라 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무슨 보안이에요? 지시하거나 무슨 그, 의원님 그 실장께서 답변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답변을 하면 그죠? 그 사람이 타겟이 되고 그러면은 업체는 어느 게 업체가 들어갔고 그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실장님 좀 어렵죠. 그 업체라고 하는 데가 21G램이라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어요. 그걸 뭐 확인하지 않겠다면 아는 건 좋은데 예, 예. 근데 그 문제의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누가 지시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적 의혹이고 김건희 여사가 특정 업체에다가 혜택을 준 겁니다. 특혜를 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저희들은 뭐 보안상 말씀드린 어떤 특혜를 줬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